하나님께서 여러분과 함께 나와 함께 지나는 형제 자매 여러분 그리고 유가족 여러분 우리 곁을 떠난 신수님 제오도지아와 손성주 마리노를 위하여 전능하시고 자비로우신 하나님 아버지께 정성을 다하여 기도합시다. 주님 귀를 기울이시어 주님의 자비를 간절히 청하는 저희의 기도를 들으시고 이 세상을 떠난 겨우 신수님 제오르지아와 손성주 마리노를 평화와 광명의 나라로 부르시어 주님 안에서 성인들과 함께 살게 하소서. 우리 주 그리스도를 통하여 기나이다. 아멘. 아멘.
그때 예수님께서 군중에게 말씀하셨다. 아버지께서 내게 맡기시는 사람은 누구나 나에게 올 것이며 나에게 오는 사람은 내가 결코 외면하지 않을 것이다. 나는 내 뜻을 이루려고 하늘에서 내려온 것이 아니라 나를 보내신 분의 뜻을 이루려고 왔다. 나를 보내신 분의 뜻은 내게 맡기신 사람을 하나도 잃지 않고 마지막 날에 모두 살리는 일이다. 그렇다. 아들을 보고 믿는 사람은 누구나 영원한 생명을 얻게 하는 것이 내 아버지의 뜻이다. 나는 마지막 날에 그들을 모두 살릴 것이다. 주님의 말씀입니다. 예, 먼저 그 신수님 제우러지아님과 손성주 마리노님의 영원한 안식을 기원드리고 주님의 자비로 이 세상에서의 부족함을 용서받고 성인들과 함께 기쁜 천상생활이 시작되기를 주님께 청해봅니다. 그리고 오늘 우리는 돌아가신 각 고인 한 분 한 분 따로 엄숙하게 장례미사를 지내드리는 것이 더 마땅한 줄 알고 있으나 주의이고 또 우리 본당 형편상 따로따로 고요한 장례미사를 드리지 못하고 함께 장례미사를 드리게 된 것에 대해서는 먼저 유가족들과 또 고인에게 참으로 안타깝게 생각하고 사과드립니다. 우리 삶이 내 뜻대로 이루어지지 않고 내 삶의 출발과 마지막이 우리의 의지와 상관없이 결정되어 가듯이 오늘 이렇게 함께 공동으로 장례미사를 드리는 것 또한 우리에게 많은 내용들을 읽어주고 생각할 수 있도록 도와주고 있습니다. 우리 삶의 탄생과 죽음은 많은 공통점을 가지고 있습니다. 아기가 어머니 뱃속에 있을 때 가장 아늑하고 편안한 상태에 있습니다. 태아에게 필요한 것은 다 주어집니다. 태아의 생명을 지탱시켜주는 시스템은 절대적으로 안전하고 완벽합니다. 생명은 음식이나 따뜻함이나 안정 그 이상의 것임을 우리는 알고 있습니다. 어떤 사람은 모르는 것에 대한 두려움을 갖고 있기 때문입니다. 자궁 속의 아기는 세상을 살아갈 준비가 어머니로부터 잘 되어 있었습니다. 걸을 수 있는 두 다리가 있었고 불안한 발자국을 떼어 놓을 때 부모님은 자랑스러워하고 좋아 어쩔 줄 몰라 하였습니다. 새가 우짖는 소리, 사랑하는 사람의 웃음소리, 사랑하는 사람의 이야기 소리도 듣게 될 것입니다. 주님께서 귀머거리를 고쳐주셨을 때 에파타라고 말씀하셨듯이 우리는 주님의 소리도 듣게 될 것입니다. 아기는 더 큰 생명을 선택하기 위해 먼저 죽어야 했습니다. 그 생명은 어머니의 태 속에서 밀려 나와야 했습니다. 우리가 살아가고 있는 이 세상은 어머니의 태와도 비슷합니다. 어떤 태아는 어머니의 태 내에 더 있으려고 합니다. 어떤 사람은 이 세상에 더 머물기를 희망합니다. 헤어지기를 싫어합니다. 두 번째 유아기인 두 번째 해산은 어떤 이에게는 쉽고 어떤 이에게는
어려울 수 있지만 어느 누구도 피할 수 없는 두 번째 유아기는 우리를 기다리고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죽으시고 부활하셨던 날 아침만큼 이 극적인 이러한 세상의 이치를 설명해주는 것은 찾아보기 어렵습니다. 아침에 뛰어간 베드로와 요한이 본 광경은 부활하신 주님도 아니고 그들이 기대했던 십자가에 못 박히신 주님도 아닌 주님이 계시지 않는 빈 무덤이었습니다. 막달레나의 눈에는 단지 빈 무덤뿐이었고 죽음 너머 있는 것은 보이지 않았습니다. 하지만 놀랄만한 사실은 우리에게 나타납니다. 그리스도께서는 죽음으로부터 다시 태어나신 최초의 분이셨습니다. 빈 무덤은 새로 탄생 후에 비어있는 어머니의 자궁과 같았습니다. 이 세상의 삶은 변화되었고 끝난 것이 아니고 우리 그리스도인에게 죽음은 종말이 아니요 새로운 삶으로 건너가는 과정임을 주님께서 일러주셨습니다. 주님께서는 우리에게 짧은 인생을 허락하셨습니다. 이 세상에 뿌리 내리고 살 만큼의 시간을 주시지 않았습니다. 나이가 들어가면서 이 세상이 영원한 왕국이 아니라는 것을 알게 되고 다가올 영원한 왕국을 기다리는 곳이라는 것을 우리는 알게 됩니다. 이 부르심과 약속은 부활하신 예수님께서 당신 자신을 우리에게 주실 때 성체성사 안에 잘 표현되어 있습니다. 그리스도와의 약속이 이루어지는 날 우리는 그리스도와 함께 영원한 생명에 들 것입니다. 우리 모두는 구세주이시며 영원한 생명의 잔치에 초대해 주신 주님을 만나게 될 것입니다. 부모님과 누렸던 그 삶을 영원히 살아갈 삶을 향해 여행 중에 있습니다. 고인들께서는 먼저 주님의 품에 드셨고 주님의 자비로 영원한 안식을 누리실 것입니다. 남아있는 가족들도 주님을 뵙고 영원한 삶에 함께 만날 것을 다짐하며 서로 사랑하며 살아가시기를 기도드립니다. 성자 그리스도를 주머니들 가운데서 부활시키신 전능하신 하느님 아버지께 산이와 주머니들의 구원을 위하여 마음을 다하여 기도합시다. 손성주 마리노를 위하여 주님께 간절히 청하오니 그를 성인들 대열에 들게 하소서. 믿음과 열성으로 이 자리에 모인 저희 형제를 위하여 주님께 간절히 청하오니 주님의 영광스러운 나라로 저희를 모아드리소서. 주님 간절히 청하는 저희의 기도를 들으시고 세상을 떠난 모든 이의 죄를 용서하시며 그들이 구원의 은총을 받아 누리게 하소서. 우리 주 그리스도를 통하여 비나이다. 아멘.
주께서는 모든 거룩함을 세미시옵니다. 간구하오니 성령의 힘으로 이 예물을 거룩하게 하시어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몸과 피가 되게 하소서. 저녁을 잡수시고 같은 모양으로 잔을 들어 다시 감사를 드리신 다음 제자들에게 주시며 말씀하셨나이다. 너희는 모두 이것을 받아 마시어라. 이는 새롭고 영원한 계약을 맺는 내 피의 잔이니 죄를 사하여 주려고 너희와 모든 일을 위하여 흘릴 피다. 너희는 나를 기억하여 이를 행하여라. 온 세상에 널리 퍼져 있는 교회를 생각하시어 교황 프란치스코와 저희 주교 콘스탄틴과 모든 성직자와 더불어 사랑의 교회를 이루게 하소서. 오늘 이 세상에서 물러가신 교우 신수님 제오로지아와 손성주 마리노를 생각하소서. 내게도 자비를 베푸시어 영원으로부터 주님의 사랑을 받는 하느님의 어머니 복되신 동정 마리아와 복된 사도들과 모든 성인과 함께 영원한 삶을 누리며 성자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아버지를 찬양하게 하소서. 그리스도를 통하여 그리스도와 함께 그리스도 안에서 성령으로 하나 되어 전능하신 천주 성부 모든 영예와 영광을 영원히 받으소서. 아멘. 주님의 평화가 항상 여러분과 함께 서로 평화의 인사를 나누십시오. 하느님의 어린 양 세상의 죄를 없애시는 세상의 죄를 없애시는 분이시니 기성찬에 초대받은 이는 복되도다. 151장입니다.
기도를 합시다. 주 하나님, 산자의 몸을 저희에게 노자 성체로 남겨주셨으니 세상을 떠난 교 신수님 제오지아와 손성주 마리노에게 자비를 베푸시어 그들이 이 성사로서 그리스도의 영원한 장치에 참여하게 하소서. 성자께서는 세세 영원히 살아계시며 다스리시나이다. 아멘. 이제 우리는 신수님 제오도지아와 손성주 마리노와 마지막 작별을 하게 됩니다. 그러나 우리는 언젠가 주님 안에서 다시 만나 서로 기쁨을 나누게 되리라는 희망으로 위안을 삼습니다. 그러기에 이 자리에서 우리가 하는 마지막 인사는 서로의 사랑을 나타내고 고통을 덜어주며 희망을 북돋아 줍니다. 다 같이 고인을 위하여 기도합시다. 전능하신 하느님 아버지, 아버지께 신 제오지아와 손 마리노를 맡기오니 나약한 인간으로서 저지른 죄를 주님의 자비로 용서하시고 하느님 나라에서 성인들과 함께 끝없는 기쁨을 누리게 하소서. 우리 주 그리스도를 통하여 비나이다. 아멘.
사과를 다 하지 못했습니다. 이제 우리와 함께 이 세상에 살면서 우리에게 많은 사랑을 주시고 떠나시는 고인과 친목 가운데 서로 못다한 사랑을 표현하고 또 못다한 사과를 친목 가운데 고인과 대화를 나눌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제오로지아와 손 마리노가 이 세상에 살아있는 동안 풍성한 은혜를 베푸시고 저희에게는 주님의 선하심과 그리스도 안에서 이루어지는 모든 성인의 통곡을 보여주셨나이다. 목된 그 상가 발심으로 해서 이 연령의 봉사자님들 정신없이 바빠질 것입니다. 수고해 주심에 감사드립니다. 유가족을 대신해서 다시 한번 우리 함께 기도해 주시고 위로해 주신 공동체로 계신다 분들께 감사드립니다. 제오로지오와 마리노에게 영원한 안식을 주소서. 영원한 빛을 그에게 주소서. 제오로지오와 마리노와 세상을 떠난 모든 이가 하나님의 자비로 평화의 안식을 얻게 하소서. 아멘. 주님을 찬미합시다. 하나님 감사합니다.